애플 아이폰 15 시리즈가 내달 13일 한국에 정식 출시됩니다. 애플이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한 지 한 달 만으로 SK텔레콤과 KT, LG U+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출시 일주일 전인 다음 달 6일부터 사전 예약 접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 애플은 1차 출시국과 2차 출시국을 나눠서 아이폰을 출시하는데 한국은 2차 출시국보다도 2주 더 늦게 판매를 시작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애플이 한국 시장을 홀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뿐만 아니라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폰 15 시리즈의 원화 기준 가격을 동결해 고가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.